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까 일정이 있었는데 갑자기 일정 취소됐기 때문에 좀 더 방송 연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대도님은 지금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신데 별 건 없습니다. 채팅방 들어와서도 계속 공부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댓글 남겨주셨으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3% 수익에서 비중 50% 익절했다. 코스피 코스닥 선물 해외지수는 오르고 환율은 떨어지는데 셀 형제 눌리는 거 보고, 물론 셀트리온 제약 고혈압 약 이슈도 있긴 했지만 다른 제조사는 소폭 상승하더라. 그래서 큰 문제는 아니다. 그 부분도 아침에 셀트리온 제약이 지금 멜린치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죠? 이 세 개 중에서 지금 최고 잘 버티고 있어요. 야, 근데 이렇게 밀리면 좀 곤란한데. 이것이 아까 잠깐 제가 먼저 좀 체크하자면, 자, 이것이 지금 보면 콜 옵션 금액 개인이 사잖아요. 제가 아까 했던 말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자, 9억대에서 이거 진짜 중요해요. 제가 닥터K가 선물 옵션을 대박 깨져봐서 안다니까요, 정말로.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 만약에 튀어나오고 있는데 안 된다. 지금 빠지지 않습니까? 이해됩니까? 9억 위로 안 올라가면 된다 그랬어요. 만약에 올라가면 밀린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느냐? 여기서 외국인 여기 시점에서 보이시죠? 이래서 선물 옵션 알아야 된다니까요. 여기서 올라가면 개인이 20억, 30억 막 사면 안 된다. 지수 빠진다 그랬거든요. 자, 그런데 밑으로 살짝 빼면서 기관, 개인하고 외국인하고 손바뀜 하면서 손절한 거죠. 그래가지고 지수 반동 왔어요, 여기까지.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개인이 팍 사고, 왜?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외국인이 팍 던지니까 지금 지수는 어떻게 됐죠? 물론 끝까지 가봐야 되는데, 눌린단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들어와 계신 분들 이해되면 1번 눌러보십시오. 이게 선물 옵션 포지션 진짜 중요하다니까요. 선물 옵션이 지금 옵션이 만기 며칠 안 남았어요. 3일밖에 안 남았어요. 선물 옵션 옆에서 뭐가 좀 하는지 가르쳐주냐 그런데 가르쳐서 드렸잖아요. 그죠? 코스피 200으로 합니다. 그걸 기초자산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코스피 200이란 것은 우리나라 우량 종목이 코스피 200에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선물 옵션이 흔들림으로 해가지고 같이 매수 매도가 나오니까 시장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면 안 되는 시그널이 나왔어요. 왜? 아까 오전에는 개인이 던지니까 외국인이 받아주니까 지수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수 상승 방향에 개인들이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자, 손절했던 물량들 다 안 던진 사람들 다시 추가해서 물타기 해가지고 좀 한번 어떻게 해보자는 세력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 신규로 위로 올라가니까 달라드니까 개인이 확 개인이 콜 매수하니까 지금 22억입니다. 닥터K 뭘 했습니까? 아침에 9억에서 20억, 30억 올라가면 지수 빠진다 그랬어요. 이거 지속되면 안 된다. 다시 손바뀜 안 놓으면 문제 있다. 여기 깨지면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것이 그러니까 단순히 우연히 맞춘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자신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로 다 맞았잖아, 이게. 그죠? 자, 원래는 좀 큰 소리를 해야 되는데, 오늘 그렇게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싫어하실 분도 계실 것 같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또 크로스 났다, 이렇게. 이렇게 크로스 나면, 자, 개인 올라가고 외국인 이렇게 크로스 되니까 지수가 올라가던 거 훅 빠지잖아요, 지금. 큰일입니다. 이거 잘 지켜내야 돼요. 여기 중요한 라인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삼행제 지금 좀 문제 있잖아요, 지금. 그죠? 지금 1.8% 마이너스. 그리고 셀트리온 1.38% 마이너스. 자, 비교적 뭐 괜찮을 거라는 셀트리온 제약은 그나마 버티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채팅 날라온 거 한번 보죠. 그래서 오늘 주요 관전 포인트. 개인이 옵션 추가로 더 사면 안 된다. 그럼 장 안 보내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깐 거는 그만그만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체크해봤지만. 딴 포지션은 선물 붙잡아주고 있고 기간이 매수세 잡아주니까 아까하고 비슷한 상황이죠, 그죠? 콜만 개인이 손 들고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손 좀 들은 것도 보입니다. 지금 보이십니까? 여기 크로스 하고 있죠. 약간 이게 확 크로스 또 돼야 돼요. 그래야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을 겁니다. 자, 닥터케이가 저번에 1분의 반토막, 그게 바로 오늘은 아니지만 그런 비슷한 상황에서 약간 외가격 갖고 있는 사람들, 그래 되는 겁니다. 외가격 내가격 잘 모르겠으면 그거는 닥터케이가 주식 기초 강의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선물 옵션 기본적인 것만 딱 나와 있으니까 그게 보면 이제 뭔 말인지 대충 아실 거예요. 자, 셀트리온 삼행제는 지금 기로에 섰어요. 지금 잘 지켜내야 돼요. 그럼 앞에 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 소리 너무 작지 않다 아니면 적당하다 뭐 한번 남겨보십시오. 자,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3%에서 50% 익절했다. 잘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여기 인근에서 뭐 아마 한 것 같은데 잘했고요. 일단 챙겨야 돼요 무조건. 그리고 셀트리온 행제 들어놓고 코스피에서는 3전 하이닉스 삼바 올리고, 그렇죠. 아침에 말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빠지잖아요, 그죠? 닥터케이를 분석을 한번 여러분들 복귀를 해보시고 맞다 싶으면 여러분들도 적용해 보십시오. 아침에 그랬어요 분명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안 죽인다 그랬어요 분명히. 끝까지 안 죽일 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왜? 오늘은 IT로 몰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일부 바이오주 셀트리온 삼행제 빼고 지금 이것도 약간 그거거든요. 순환매입니다. 업종 내 순환매입니다. 이거는 바이오 셀트리온 삼행제 죽여놓고 그때 못 갔던 애들 살짝 들어놓고. 이해되십니까? 바이로메드 밑으로 내보냈더니 급한동 넣어네. 이것도 그거잖아. 바이오잖아, 그죠? 그리고 제넥신, 야, 돌파시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아미코젠, 그 다음 메디톡스. 자, 이런 것들 다 날리면서 셀트리온 삼행제는 일단 좀 죽여놓는 겁니다. 이것이 업종 내 순환매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면 1번 눌러보세요. 이런 거 알아야 돼요, 메커니즘. 업종별로는 IT와 바이오 제가 잡아놓는다 그랬어요, 아침에. 별 문제 없죠? 셀트리온 삼행제 문제라서 그렇지. 나머지 조선 건설 철강 죽인다 그랬습니다. 자, 볼까요? 변동했습니까? 조선 철강 건설. 아, 건설이 많이 빠져요. 진수님 계십니까, 혹시? 진순이 아침에 전략 드린 대로 해야 되는데. 그쵸? 그리고 그동안 많이 빠졌던 거 은행. 그리고 이것도 업종 내 순환매라 그랬습니다. 뭔가 하면 유통이나 내수나 비슷하거든요. 제가 나눠놔서 그렇지. 호텔 신라 신세계 잘 가던 거 차익 실현돼 지금 던져버리고 밑에 지금 카카오 네이버 이런 건 이제 반등시도 나오고 있어요. 잘 바라고 지금 일단 후보군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닥터케이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분석이 그렇게 안 틀려요. 확률이 되게 높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러면 여러분들은 닥터케이 이용법 말씀드렸잖아요. 자, 닥터케이가 신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공부도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방송 참여 잘 해주시면 제가 훨씬 더 열심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댓글 좀 달고 여러분들 공부하시라면 공부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한 군데 몰빵만 안 하면 돼요. 현대건설 지금 물렸어요. 근데 아침에 끊었으면 1, 2%입니다. 1, 2%. 어저께 4%인가 5%인가 먹고 있었으니까. 이해되십니까? 그쵸? 자, 그것도 사자마자 잘 안 깨져요. 왜냐하면 한 번 기회 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략대로 해서는 별 문제 아닌 거고. 패스. 이거 인정했습니다. 한 2% 정도 까질 수 있었다. 그리고 나머지 다 올랐어요. 근데 셀트리온 삼행제가 지금 좀 문제인데 아까까지는 괜찮았는데 지금 좀 흔들림 있어요. 자, 여기 마지노선들입니다. 여기 정도만 안 깨면 되는데 여기 깨면 좀 곤란해집니다. 지금 현재 삼행제 다 이해되시죠? 그럼 댓글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을 무슨 논문식으로 올려가지고 질문 진짜 많긴 많네요. 한번 봅시다.
그래서 셀 삼행제 누르기 간파했다. 잘했고. 코스피 코스닥은 왜 이니 던지면서 기관이 매수해주고 그거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오늘 기관 잘 봐라 그랬습니다, 아침에. 오늘 기관이 좀 잡아주면 된다. 최근에 기관이 좀 잡아준다. 전일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외인이 선물은 계속 매수하고 옵션 쪽은 매매 종합 보니까 외인은 양매수, 기관이 양매도. 아, 일단은 기관이 하방 부분 일정 잡아주겠다. 그러나 지금 포지션 아직 안 봤어요. 그럼 보고 이야기하고. 셀케 그리움 보니까 외인 매도세인데 프로그램 보니까 역시 매도세. 그거 채팅방에 다 날려줬어요. 자, 와, 돌아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준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 보면 셀트리온 제약만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프로그램도 지금, 아, 그건 내가 채팅 날린 거 보면 되는데 지금 별로 안 중요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프로그램, 개별 프로그램 현황 딱 보니까, 야, 그런데 그거 참, 이렇게 채팅방에서 그 이야기 안 했, 아, 저 뭐야, 채팅방에 날려줬지만 방송에서 말안한것 같은데. 오케이. 잘 체크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외인이 프로그램으로 찍어 누르고, 장중 투신든 기관이 사는 모양새라서 기관과 외국인이 싸움일 것 같고, 5분봉에서 60일 지지도 무너지길래, 5분봉에서 피보나치 50라인, 121선 라인이 12,000원까지 열어두고, 비중 50%만, 아, 수익 3% 익절했다. 추세 봐서 내일 추가 매수하려고 끊었다. 잠깐만요. 자, 5분봉에서 피보나치 50라인. 자, 볼게요. 야, 공부 열심히 했는데요. 1봉상 피보나치 50라인입니까? 한번 봅시다. 이게 뭐래? 5분봉에서 피보나치 50이라서니까 5분봉. 5분봉에서 이렇게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50% 아닌데? 어쨌든, 그죠? 여기 저점에서 여기 보면 지금 38.2%입니다. 일단, 5분봉이랬잖아, 일단. 아, 10만 2천원까지 열어두고. 38인데? 이거 뭐 좀, 조금 착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382가, 아, 10만 2,500원. 50%가 10만 1,600원.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 5분봉으로 봤댔잖아, 그죠? 헬스케어 같은 경우 외국인 공매도 쌓아놓고 기관은 매수에 받쳐놓고 싸움 볼만하다. 그건 잘 모르겠고요, 제가. 그래, 아침에 안 들어오셨대. 그래서, 아, 오늘 왜안 들어오셨지? 그래도 난저 방송 보겠지 싶어서 제가 채팅방 받아들인다고 이야기는 해놨어요. 지금 그만하니까 제가 메일로 보낼게요. 그러면 들어오세요. 들어와가지고 장중에 어떻게 날리는가 한번 보세요. 지금 방송하고 있으면 많이 못 날릴 것 같은데 지금 바로 보냅니다. 질문하는 수준이 현재 대표 상비군까지는 되겠어요. 어쩌고 열심히 깊이가 있는데 보니까 제가 잘 쓰면 되겠죠.
자, 채팅 날렸으니까, 아, 채팅이 아니라 메일 날렸으니까 확인하세요.
메일도 확인했고요. 자,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점점 이제 공부 많이 하신 분들 들어오니까 같이 시너지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럼 그렇고 빨리 체크해 보죠. 자, 지금도 크게 안 들렸어요. 아까 말에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콜 옵션 현황 빨리 보십시오. 전부 다 콜 옵션 여기 20억 찍고 난 다음에, 외국인도 20억 찍고 난 다음에 절반 정도 덜 올리고 절반 3분의 1, 그러니까 15억 정도 줄였죠. 좀 줄이니까 살짝 반등 나옵니다. 그죠? 이런 메커니즘 잘 알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여기 탑 근처에서 지금 손바뀜 나왔잖아요. 확 밀어버리면, 이 정도 밀어버리면 외가격이 되게 많이 죽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외가격 차트가 지금 올라간가 모르겠는데 한번 잠깐 볼까요? 지금 코스피 202, 자, 아까 말했던 거 이거잖아요, 그죠? 일단 누적으로 보면 외국인 개인은 지금 상방이잖아. 상방 콜옵션 매수, 풋옵션 매도, 선물 하방 약하게. 그래서 이제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지수 300 이상 올라가야 플러스 나는 겁니다. 밑으로 가면 까져요. 자, 외국인은 이렇게 길게 보면 이렇게 하방인데, 현재는 지금 포지션이 그래요, 그죠? 이렇게 양매도 비슷하게 이렇게 잡힌 것 같은데, 그죠? 하방이 좀 더 치우친 양매도에 가깝게 지금 포지션이 그렇고, 금융투자는 지금 양매도 맞아요, 거의. 도시는 상방이고, 은행은 하방이고, 여기 양매도, 확실한 양매도거든요. 여기 안에 있으면 수익이 나고, 여기 밖으로 올라가든 내려가든 하면 손실 나는 거. 이해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한번 잠깐 열어볼게요. 차트. 선물 옵션 차트. 났고. 자, 옵션 차트. 외가격이라면 지금, 아, 콜 옵션 외가격. 지금 내가격이, 등가격이 지금 295니까 여기 정도 보면 지금 보이십니까? 지금 305 정도 한번 볼게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급격하게 빠지고 있어요. 분봉 한번 볼까요? 어저께 0.11이었는데 장 초반에 시작해가 0.12, 거의 90% 박살 내버리고요. 그 다음에 90%는 안 되구나, 그죠? 어쨌든 80% 정도 박살 내고 반등 좀 했고, 다시 여기 위에 기준으로 쫓아갔다면 반토막에서 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반토막이란 이야기가 이렇게 반토막 나는 거예요. 이런 메커니즘들이 있기 때문에 선물 옵션 달라들면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반대로.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콜 옵션 제발 좀 던져라고. 개인들 콜 옵션 이거 아까처럼 마이너스권으로 이렇게, 예? 손 들고, 아이고 형님 봐주세요 이러고 앉아 손절하고 나오겠습니다 이래 해야 들어올립니다. 안 그러면 안 들어올려요. 일단 지수는 그런 모양이고, 현재는 여기 지켜야 돼서는 지키고 있으니까 다행이고, 2281 이거 안 깨고 내려가야 돼요. 강한 상승으로 2000, 일단 이 저항대도 어느 정도 말씀드렸잖아요. 2300까지 정도는 갈 수 있다. 2293에서 멈췄어요. 코스닥도 이거 지금 안 쳐져야 되는데, 이거 쳐지는 바람이 지금 조금 마이너스권입니다. 현재 프로그램 매수가 안 들어오고 있어요. 보시면 코스피가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있죠. 장 초반부터 거의 매수 쪽에 들어갔다 말았다. 그리고 코스닥은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다가 확 밀려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아니 뭐야, 프로그램은 우리 편 아닙니다. 현재
야, 메디톡스 같은 잘 가잖아요, 그죠? 그죠? 여기서 살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 패턴들, 패턴 공부하셨잖아요. 딱 오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돌파요. 여기서 보면 여기 목표치만 갔던 목표치 조금 남아 있어요. 자, 여기 보면 596,000원에서 596,000원이니까 계산 안 됩니다. 한 20만 정도 올랐죠. 대충 여기서 20만 버는 겁니다. 93만까지 올라갈 수 있는 목표치가 남아 있으니까 여기서 쫓아가도 큰 문제 없는 거예요. 외국인들 사주고 있고 기관도 조금씩 사주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셀트리온 삼행자 좀 빠지네요. 저 시청자들이 셀트리온을 많이 갖고 있어서 제가 너무 셀트리온에 좀 연연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건 별로 안 좋은 건데요. 어쨌든 멜린치 팔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우리 멜린치 팔고 있어요. 근데 이건 사고 있죠? 일단 단순 비교입니다. 단순 비교. 그러니까 잘안 빠지고 있어요, 일단. 이거는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깨면 곤란하기 때문에, 자, 여긴 좀 지키려 하는 경향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일단 그건 그 상황은 유지되고 있는 것 같고, 여기 20일, 120일에서 여기 안 밀리고, 안 밀릴 수가 없는데, 토지 정도로만 좀 끝내자. 그것이 오늘 그 정도면 다행이다 했는데, 좀 하락폭이 좀 있습니다. 1.83% 하락. 자, 이거 들어 올리면 도치 모양 되겠죠. 그렇게 되길 좀 기대해 봅시다. 그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좀 곤란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것은 업종 내에서도 순환매 일어난다. 바이오주 셀트리온 삼행제 잡아놓고 나머지 바이오주들 지금 상승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메디톡스, 아메코젠, 그다음에 삼성바이오 로직스 이런 것도 좀 오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넥신 이런 거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업종 내 순환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업종별 순환매는 IT 강세. 그죠? 야, 석유화학 조금 강세. 그리고 금융주 이거. 그동안 많이 빠졌거든. 그죠? 이제 턴 안 하고 있네요. 그죠? 딱 듣기엔 개인적으로 기업은행 최고 났다 그러는데, 좀덜 쳐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순환매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잘 가던가 이거 박살냈어요. 적금 금지입니다. 적금 금지 이제. 호텔신라도 좀 그렇고요. 모르겠습니다. 이거 잘 땡겨가지고 위로 한번 올려 세우고 난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볼란가 모르겠는데, 모양이 그래요. 지금 11% 하락. 이게 뭐죠? 야, 악재 있나요? 어쨌든 그죠? 뉴스 한번 볼까요? 호텔신라는 뭐한거 없네요, 일단 현재. 이거 전년 동기보다 매출액 50% 늘었다 하는데 왜 빠지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좀 그동안 스트레이트로 많이 갔던 내수주들을 좀 챙겨준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톤 터치를 누가 한다? 카카오, 네이버 이런 애들이. 자, 네이버 이제 돌려내고 있고 관심 종목 있습니다. 카카오도 관심 종목 있어요. 이제 그동안 이야기 안 하다가 있습니다, 관심. 오뚜기도 모양 약간 만들어 가고 있고. 자, 이거는 좋기 때문에 위로 올립니다, 일단. 당장은 안 되더라도. 삼성전자도 관심 있어요. 규 선생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신하게 하려고요.
방송할 땐 잡담 하지 말아야 했는데, 그 뭐야, 그거 해주는 건 좋은데, 환영해주는 좋은데, 잡담 많이 하는 거 아닌가요? 농담입니다. 그렇게 환영해줘야 됩니다. 야, 경이가 눈치 있네. 삐진다고 딱 남기고. 야. 진수님. 잠깐만, 진수님, 그거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현대건설. 시가에 움직임 깨져서 던졌다. 베리 굿. 그래 한 겁니다. 아, 점점 마음에 드는데 전부 다. 속으로 야, 버티고 있었으면 어떡할까 이 생각도 좀 했는데 손실 그리 안 크잖아요. 지금 시초가에 던졌으면 뭐 마이너스 한 1, 2% 됩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 잘하는 거예요. 플러스 88,000원. 야, 씨, 죽인다, 진짜. 예? 그렇게 한 겁니다. 안 버티고 던지면 되는 겁니다. 88,000 벌었잖아요. 애기들 데리고 저 오늘 회식할 수 있는 돈 벌었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공식적으로 제가 발표하죠. 플러스로 마감했답니다. 왜냐면 잘 잡았었거든. 5점 몇 퍼센트 오른 거 내가 확인했었거든. 야, 미드필더 군이 상당히 이제 지금 강해지고 있어요. 지우야, 너 긴장해야 되겠다. 사람들이 점점 실력이 나아지고 있어. 장난 아니야, 지금 보니까. 너일 열심히 하는 동안 다 따라잡히면 어떡할래, 이제. 대표 선수 선발전 해야 되겠다, 진짜로. 이런 것들이 제가 보조단 겁니다. 알아서 잘 해주시잖아요. 그래야 손발이 착착 맞아떨어지는 거거든요. 막 미련 부리고 안 던지고 있고라면 막 엉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새로 오신 대도님도 공부 좀 많이 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질문한 거 보면 벌써 알잖아요. 넷마블 상담해주고 기존 넷마블에 더 실었다. 볼까요? 플러스 8.4% 수익 중이다. 기존에 갖고 있었던 게 있었다. 8. 몇 프로면 기존에 한5% 이상 먹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잘했습니다. 살수 있는 모양이잖아요, 그죠? 끝내주는데요, 이제. 한 번도 안 깨졌잖아, 지금, 최근에. 야, 죽인다, 씨. 전고점 돌파입니다, 이거. 여기. 16만 2천원까지, 일단, 목표치. 윗꼬리 달고 막, 약간 흔들린 거 보면 절반 청산. 그리고 여기, 양봉 절반 정도인, 아니면 최저, 양봉 여기, 시작한 지점이 15만 8천원 인근까지, 적당히 눌리다가 매수 타임 나오면 또 질러버려. 그냥 아시겠죠? 본인 책임 안에서 여기네 대충 그죠? 27만 5천원 내지는 나중에 올라가면 더 따라 올라갈 거니까 어디 말하는지 알 겁니다. 이렇게 돌아내는 이런 지점 양봉 쓸때 음봉 말고
그래서 대도님이 약간 개별 종목별 프로그램 현황을 이제 보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셀트리온 88억 정도 매도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44억 정도 매도고, 셀트리온 제약만 플러스였던 것 같은데, 셀트리온 제약은 지금 2억 정도 지금 플러스거든요. 자,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다 작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계가 파는 거는 빠지고 있고, 기계가 사주는 건 그래도 그나마 견제하게 지키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진수님도 참 대단하신 게,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제가 아이디 바꾸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이디 그 자기 그 뭡니까, 밖으로 놓은 사진, 프로필 사진 그거 바꾸라 그랬잖아요. 다 수용하고 다 하셨어요.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 하고 계시고. 자, 그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부정적인 이미지가 내포되어 있는 개미가 죽는 이미지라든지 그런 이미지 별로 안 좋거든요. 긍정적인 애기 예쁜 얼굴 그런 거 올리는 거 얼마나 좋아요. 지금 스마일 표지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진짜입니다. 그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정말 차이 나거든요. 잘 따라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명상 지금도 하고 있다. 지금도 하고 있으면 1번 눌러보세요. 진짜 그럼 대단한데. 아마 우리 방에서도 혼자만 할 건데,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 아니면 한 4, 5일 하다 그만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다잘 수용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차이 있습니다. 제가 다 필요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지, 괜히 뭐 쓸데없이 시키겠어요? 자면서 계속 듣는다. 강의를 계속 듣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명상을 계속 듣는다는 거예요? 둘 다. 미쳐가는 거예요. 저처럼 미쳐가는 거예요. 저도 미쳤거든요, 사실. 하루 종일 미쳤어요, 솔직히. 그럼 그 미친 게 좋은 쪽이 미치면 그게 좋은 영향으로 돌아올 거고, 그게 미쳤다는 게 쉽게 말하면 몰입이란 겁니다, 몰입. 황농문 박사라고 서울대 교수님 계신데, 그분 책 같은 거 보면요, 몰입을 하면 약간 몽롱하게 가수면 상태 비슷한 인상도 됩니다. 그때 정말 좋은 아이디어 많이 들어온다고 전 책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지우가 지금 채팅 날려주는데, 나도 모두가 저 괜찮은 것 같더라고. 우상향이고. 자, 갑자기 또 일이 생겼습니다. 자, 나중에 장마치고 찾아뵙죠.